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에 있어 견고하여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빅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신명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왕 옥에게도 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다 쟁취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내 손에 붙이라 말씀한 것처럼, 또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성읍들, 그 백성들을 다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신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만 그것이 온전히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래서 오늘도 바산 땅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산왕이 다스리는 그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땅은 그냥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온왕을 진멸하고 그 위에 이제 바산왕이 다스리는 땅을 이제 정복하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육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높아져 있는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바산왕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준 축복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복이에요.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왜 사단에게 넘어갔느냐?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지면서 아담이 받은 모든 축복이 사단에게 다 넘어가서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사단에게 넘어가므로 사단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바산왕. 왜냐하면 이 바산왕은 아모리 족속이라 그랬고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대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산이라는 그 땅은 평지에다가 아주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바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fruitful 또한 flat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결실이 풍요로운 땅이고 또한 평지다, 평야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산의 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이 아주 소가 평야에서 풀을 막 잘 먹기 때문에 아주 살찐 소가 그곳에서는 자라고 있고 잣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아주 풍성한 곳이 바로 바산 땅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 땅의 그 상수리나무가 비교되어져서 같은 위치로 취급되어질 만큼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8절을 가서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서 아마나와 순일과 헤스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순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순일은 바로 헤르몬 산을 스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스닐이라고 말한 것이 헤르몬 산을 그들이 스닐이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스닐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스닐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 산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엄밀하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에스겔서 27장 5절을 보면 두로 왕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두로 왕이 그 헤르몬 산에 있는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 두로 왕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역이 풍성한 나라죠. 무역이 풍성한 나라에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서 물건들을 실어 날리면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이 배의 판자를 스닐의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로 왕이 누리는 영광, 두로 왕이 누리는 그 영화를 바로 무엇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르몬 산의 잣나무, 스닐의 잣나무로 누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에스겔서 28장에 계속해서 그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역이 왕성하게 잘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스닐의 잣나무로 배에 판자를 만들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씀한 너는 스닐의 산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로 인해서 높아진 것, 그것이 누구예요?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사단이 그때는 바벨론을 향해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이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그들로 하여금 두로 왕과 그 바벨론 왕의 그 위치, 명성 또는 영광 이 권세 이런 거를 갖고 누리면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나 아니면 어떤 명성 그리고 어떤 부귀 권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산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가 가졌던 거예요? 아담이 가졌던 축복이에요. 그것이 사단에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사단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누가 보면 4장 6절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주리라.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은 것인즉 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월십하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영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누구로부터 줬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지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면은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육적인 어떤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할 때에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사단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어떤 권세를 누릴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종이 되거나 교회 리더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은 바산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육적인 소욕과 정욕은 하나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가 육의 모든 정욕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바로 아모리 땅,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지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우리 육적인 정욕과 소욕들을 하나님이 취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주고자 십자가를 치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들 모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복인데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총명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가득
착하다 그랬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지식이 충만하고 각종 보안을 각종 은사와 각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한 그 모든 것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약할 때.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살리라. 무엇에 죽으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산의 순위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던 두로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주님이 이 땅을 내게 붙였다라고 말했고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너 이거 정복해라. 이 말은 뭐예요? 교만을 꺾어버리라는 얘기죠. 이 교만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누리고 싶어지게 하는 이러한 어떤 부여와 풍요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이 말이죠.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산왕을 정복해서 다 소멸하고 다 진멸하고 죽이고 완전히 다 사로잡아서 기록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 이 높아지고자 하는 또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종케 되어질 때 바로 이 바사는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순일이라고 표현했다라고 구절에 말했죠. 시련이라는 뜻은 breastplate, 판결 흉패. 대제사장이 이 가슴에 댄 판결 흉패와 같은 거예요. 자, 이 판결 흉패에는 우린과 둠밈이 있어서 빛과 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공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 헤르몬산이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겨서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면서 그가 헤르몬산에 앉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공의요 우리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 산이 breastplate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판결 흉패, 모든 만물의 판결자, 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을 정복하면 이 바산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이 바산에 세워진 바산 곤란이라는 도성이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이 세 개요. 요단강 그 서편에 도피성이 세 개. 초탈 여섯 개의 도피성을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에서 그것을 취하여서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이 바산 곤란이라는 이 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산은 제가 풍요라는 단어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곤란이라는 단어는 joy, 하나님의 joy,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을 의미해요. 바산 곤란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가 우리 안에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넘쳐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그 구원의 풍요함이 기쁨이 넘쳐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부지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피해서 있게끔
되어진 거야.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짐짓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부지간에 지은 죄야. 하와의 죄는 자기가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취한 죄예요. 이거는 뭐예요? 짐짓지은 죄예요. 하지만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먹음으로써 그가 부지간에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바로 하와는 아담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짐짓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갚아준 거죠.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자가 도망을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간 자는 어떻게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수기 36장 25절 말씀에 그가 그곳에 피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는 동안은 어느 기간 동안이냐 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고 그 살인자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그 사단으로부터 피하여서 자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도 모두가 범죄한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각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그리스도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바산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바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산을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도마시키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던 모든 것들, 정욕의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교만이 없어지고 오직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걸 말하고 있고 그 다른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다 그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느냐.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라.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바산의 상수리나무나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높아진 자, 스스로 자고한 자, 겸손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다 누구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정복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빼앗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그냥 따라가면서 전쟁을 해서 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전진하며 취하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생육하고 뭘 생겨?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살아, 계속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죠? 새끼를 낳아야 돼요. 무슨 새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 번성해져서 땅에 충만해지게끔,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제자를 삼아서 또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래서 번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복해야 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면서 싸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다스릴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스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자.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라고 기록이 분명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와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어진 자라 이 말이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단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증거하면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죽고 이 바산을 정복한 사람이죠. 나는 죽고 내 교만이 없이 내 의도 내 방법도 내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완전 환난의 666을 받지 않으려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666의 인을 받는 거를 사람들은 뭐 베리치 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666이 짐승의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 6은 용의 수요. 둘째 6은 적그리스도의 수요. 셋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요. 그렇다면 이 6이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용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는 물질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다른 복음 이론에 속아서 그걸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어떤 666의 인을 우리가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666의 인을 받아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물질을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따라서 가고 거짓 복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전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영혼육이 사단의 영에 잡혀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미 666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중에 666인을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때도 오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단의 영이 잡히지 아니하는, 바산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우리 육적인 이 땅을 사는 삶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말씀에 목배임을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